멋지다 현진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극중 자행된 고대기 폭력은 가공된 허구의 스토리가 아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부탁 좀 한 거 가지고 뭘 또 범죄래.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와. 태욱이 아예 우리한테 키를 줬네. 야, 소명호 입 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오늘부터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동은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온 생을 건 치밀한 복수를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폭행 장면과 함께 담임 교사 등을 포함한 주변의 다수 인물이 폭력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무겁게 묘사하며 현실의 경종을 울렸는데요. 가해자들은 고데기 열체크를 한다며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히는 잔혹한 폭력까지 일삼으며 동은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같은 장면 때문에 학폭 장면을 그려낸 일화를 보다가 하차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까지 풀어놓으시고. 그 입 안 닫혀! 극중 등장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바 있었는데요. 작중 고데기 온도체크 학교폭력 장면은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동급생이던 학생 한 명을 표적 삼아 20일간 고데기, 오핀, 책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그 외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A양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가하고 온도를 확인한다며 고데기로 팔을 찢었는데요. 당시 A양은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A양은 아물고 있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자행했다며 그날의 심각성을 떠올리며 토로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 6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2023년 기준으로 33살이 되었다고 하네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2020년 7월 15일,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이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답시고 피해자인 22살 박모 씨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고 간 뒤 다짜고짜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했습니다. 이후 박 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졌습니다. 결국 폭죽이 터지며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이 박 씨에게 옮겨붙어서 전신에 40%의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치료금의 절반도 안 되는 직골이 합의금만 받고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폭로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드라마와 다르게 피해자 부모가 자식인 피해자를 도우며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태국에서는 더 글로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공론화되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인터넷에서 더 글로리 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태국판 학폭 미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이 당한 학폭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심지어 한 폭로에서는 유명 배우인 옴파와시 중학생 시절 자폐 학생을 괴롭혔다는 것이 드러나 배우가 이를 공식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하나의 드라마를 통해서 일어나자 태국 네티즌들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넘어갈 수 없다. 태국의 타이더 글로리가 정말 많아서 놀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알게 됐다. K-드라마로 드디어 학교폭력에 대한 큰 논의가 촉발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야 할 학창 시절을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누군가에게 괴롭힘 받으면서 보낸다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신발은 벗어야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난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연진이가 알길 바라며 오늘 문화 골목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여? 니가 죽게 날 죽여! 그러려고 힘 닿는 데까지 널 한번 죽여보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 연진아. 난 다 도착했거든. 네가 오는 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